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저도 지금 왜 이렇게 떨리냐면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 마음을 다 들켜버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스태프분들하고 했던 이야기가 가족분들 되게 힘들 것 같다. 네. 나 오늘 친구랑 자고 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녀분에게 네.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일상생활에서는 어떠신지. 일상생활 뭐 그냥 동네 아저씨죠, 뭐. 그래요? 네. 전혀 이 안테나가 딱 서지 아니, 뭐 않으시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허술하고. 저는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보실 때 저는 범죄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누구나 범죄와 거리가 멀진 않습니다. 어느 내가 어떻게 언제든 아차하는 순간이거든요. 아, 그쵸? 네, 자만하면 안 되고요. 연애할 때도 심리를 꿰뚫으시나? 뭐 이런 궁금증이 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제가 연애를 할 때는, 아, 옛날에 네, 그러셨나? 전혀 프로파일링이나 범죄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뚝뚝하고 여성을 잘 모르고, 맨날 여성이랑 만나면은 세상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걱정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연애를 되게 못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많이 자신 있는데, 지금 연애할 사람이 없어서, 네. 근데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오래전에 예. 부부싸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서로의 어떤 심리를, 네.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심리를 막 이렇게 막 추리하고 네. 지금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저건 진실이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부부싸움이 거의 일어나질 않고요. 네. 이런 염장 멘트. 제 아내가 워낙, 저랑 뭐 말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네. 거의 뭐, 그냥 제가 그 아내가 이렇게 도달하지 못할 상황으로 자꾸 혼란을 야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 이거 아예 그냥 어렵다. 알았어, 그러고 그냥, 미안해, 다 양보하죠.